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때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한 8개월 동안 작은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를 좀 30여 명 정도 나왔어요. 이 교인들 중에서는 모두가 의사 가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미국에서 부족한 의료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상당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의대 출신들이 건너가서 밤잠 자지 아니하고 땀 흘리며 시험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미국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개국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참 성공한 의사로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그곳에 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있는 도시에서도 한인 의사들이 한 15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교회를 나온 것이죠. 의사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머리 좋고 또 보니까 부인들도 아주 좋은 사람들을 얻대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뭐 아주 어디 갔다 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미 생활의 안정을 하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기반을 닦은 의사들도 꽤 됐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밤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중에 한 분이 저와 몇 명의 교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분은 이제 좋은 집을 샀어요. 가봤더니 큰 정원이 있고요. 2층인지 3층 되는 양옥집인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 의사가 안내하는 대로 지하실을 내려가봤더니 최고급 오디오 장비를 해놓고 필요할 때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감상실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집인데도 이상하게 또 한방에 갔더니 벽에는 양주병들이 참 꽂혀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울적하면은 내려와가지고 한 잔 싹 마시면서 풀 수 있는 카페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침실이니 뭐 어디니 다 가보니까 뭐 굉장해요. 그 의사는 자기가 그만큼 성공하고 참 화려하게 산다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 기분에 상당히 우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의사는 저와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 의사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감정적으로. 가족도 데려오지 못하고 한 달에 몇백 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목사의 신세고 유학생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 의사와 비교할 때 저 자신이 모르게 어떤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26, 7년이 벌써 지난 세월입니다만은 아직도 그날 밤에 받은 인상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며칠 전이에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의사가 자기 병원 로비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전화로 딱 듣고 참 한심하죠. 허무하죠.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무슨 고민을 안고 씨름하다가 자살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뭔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모르는 좌절감과 또 열등감을 가지고 시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봐야 뭐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내 믿음이 나의 고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어느 의사처럼 정말 비참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믿음, 정말로 나를 구원해야 될 그 자리에 믿음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생활, 그거 왜 합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서 보낸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으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생업도 다 박탈당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가 없는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조소를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것도 한 1, 2년 계속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년을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참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나야 끝나게 될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예수를 저버리고 옛날 유대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인생을 사냐?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예수 부인하고 뺏기 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간혹간혹 나옵니다.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3장 12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굉장한 말씀이죠. 4장 1절에도 또 상당히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응답으로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핍박을 하루아침에 다 끝내도록 한다든지 잠재운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참 풍요로운 생활로 바꾸어 주셨다든지 뭐 이런 어떤 해답을 주시지 않았고 나중에는 주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라 그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다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4장 14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중간 역할을 했어요. 이게 제사장이요. 또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하고는 달라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다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뜻을 우리 성경에서는 큰 대제사장, 크다는 단어로 교체하고 있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럼 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뭐요? 사람이십니다. 예. 우린 그 신비의 진리를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신비한 축복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너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인간의 연약성도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완전히 알아요. 사람도 완전히 알아요.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가난을 가지고 시험을 해도 너희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14장 끝에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4절 끝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진리를 가르쳐서 믿는 도리입니다.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붙들어야 비로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잡을 때 손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내 손에 쥐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줍니다. 꽉 잡죠. 이 꽉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셔.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 그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3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든지 생각에 몰입하려면 철저한 무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마음이 온통 빼앗길 수 있는 어떤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가질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야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지배하면서 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장 15절이 아마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무도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 도무지 이게 빨리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동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무엇이 약합니까? 욕심이 약하지요.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쳐다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동정을 하시는데 이 동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누구를 동정한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동정이 따라가요. 이해를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함께 신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비슷하게나마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때 뭐가 따라갑니까? 동정심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아니해서 남편이 중병을 앓게 됐다. 그럴 때 여러분 찾아가서 그 슬퍼하고 있는 새색시에게 말이죠. 아, 참 안 됐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 가서 그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 자매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장가가가지고 아내 되는 사람이 반년도 안 돼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동정하게 되겠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위인데도 40대 건강이에요. 이렇게 건강하니까 사람이 밝지요. 시사 뭐 잡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꼽는 것이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옳은 말이에요. 건강하니까 생각도 긍정적이고 건강하니까 자신감이 있고 건강하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또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만큼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언젠가 한 번은 또 저를 보고 뭐 이런 저런 또 재미있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지금 몸이 좀 편치를 못해서 참 안 됐다고 죄송하다고 같이 앉아서 좀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대뜸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아프노 날마다? 모르는 자기는 모르는 세계거든요. 아니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 그런데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가 이런 말을 했죠. 목사님은 강단에서 절대 고통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그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호 듣고 보니 그렇네. 이러더라고. 뭐든지 동정하고 참 그 사람 편에서 좀 조금이라도 눈물을 함께 흘려주려고 하면 비슷한 처지를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느냐? 우리 잘 알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큼 가난을 가지고 시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가난해 보았어요? 아침을 굶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일들도 왕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가 느끼는 강도는 우리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공포를 안고 밤새도록 실험해본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이 체험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가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2장 18절 우리 잠깐 넘어가서 봅니다.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같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있어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 한 분 딱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드세요. 네. 여러분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완전한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요. 이런 말씀은 우리 모두가 외우면서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죽였다고 준비한 보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넘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서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빼고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가며 우리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한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아 나온 품꾼과 비슷해요. 몇 시간을 일했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상관이 아니에요. 1등이냐 꽁치냐 그것도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주시는 시혜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좌를 향해 나가면 돼요. 나간다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계속적인 행동.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보좌를 향해 나가면 돼요. 나간다는 말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아감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밀실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도 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쌓여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나갈 때 우리는 빚진 사람처럼 아니면은 겁먹은 사람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때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절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허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떨 수밖에 없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긴 줄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성소 앞에는 큰 커튼이 있어요. 우리가 휘장이라고 그러죠. 이 휘장이 가려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에까지만 갈 수 있어요. 휘장 뒤로 돌아서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갔다. 왜 그래요?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서 3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5시간이 돼도 안 나오면 이 야단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휘장을 꺾고 들어갔다가는 다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저 휘장 밖에서 줄로 잡아 당기기 위해서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갔다 하는 말도 있어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나서 당당합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철저하게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고개 들고 떳떳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중에 서로 뭐 죄를 범해가지고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면 주님이 두말하지 않냐고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첫째는 내가 원할 때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신다든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했습니다. 꼭 합격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하게 해주셨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당장 급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다리는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일컬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참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받으면 받은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런 응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기도하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딱딱 응답이 떨어지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만 대우해 주시면 정말 이 세상 천국으로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냐? 하나님 식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대로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자기의 타이밍을 갖고 계세요. 때를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주십시오 해도요, 자기 방식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면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 케이스가 많은가? 아니면은
가만히 두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주시는 때가 더 많은가?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가끔 우리에게 굉장한 갈등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진짜 못 견뎌요. 막 믿음이 흔들리죠. 마귀는 와가지고 야 믿어도 소용없다. 무슨 기도 그렇게 자꾸 하냐? 염불 내우지 마라 하고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갈등이 일어나요. 막 고통이 따라와요. 무지무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누구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무지 안 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대로 주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요. 어느 땐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응답이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어린애처럼 날마다 엄마 치마 자락 붙들고 흔들어가지고 결국 뭔가 얻어야 떨어지는 애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린애처럼 우리 하나님 옷자락을 잡고 흔들고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무지 대꾸를 안 하시면 그때부터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 마음이 들든 안 되든 안 들든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재현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오늘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믿음이 좋아요. 부모님들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 뭔가 꿈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인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안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재현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돼요. 또 저녁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재현이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고쳐주세요. 그 가정의 친척들은 다 예수 안 믿어요. 그 가정만 예수 믿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정이 이런 시험 당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꼭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반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병원에 가가지고 뼈만 남은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그냥 불러갔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처음에는 답답했는지 몰라요. 막 원망이 나올 정도로 답답했어요. 하나님, 아 이러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간절히 기도하면 좀 들어도 주셔야지. 아무리 불치병이지만 하나님이 뭐 불치병이라고 못 고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한동안 막 가슴이 아리고 막 고통이 막 일어나는데요.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오히려 그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이를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간호하고 하면서도요, 항상 얼굴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의사나 간호원이 오면은 전도하고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지 않아요. 죽고 나자 그 아이의 부모님,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 셋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다윗을 봐라. 다윗이 자기 어린 아들이 병을 앓고 죽어갈 때 행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금식을 하면서 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아이가 죽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다고 그랬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렇게 하고는 식구들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달라 하면은 아니요. 여러분 설교해봐요. 다시. 너희 중에 너희 자녀가 뭐를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 본문 아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 얻는 것은 모두가 떡이다. 내 눈에 볼 때는 돌처럼 보여도 절대 돌이 아니다. 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떡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었는데 돌아오는 결과를 놓고는 그걸 돌로 보지 말고 떡으로 보라. 그 이야기를 설교에 한 일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모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내 아들 죽은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돌이야. 그러나 사실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야. 아, 이렇게 두 부부가 서로 위로를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니까 비록 가슴을 찢어놓는 슬픔이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떡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맞추어서 항상 주시려고 자기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 보기에 화려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사오니 한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내려주셔서 마음에 스스로 풀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때를 따라 응답받는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